안녕하세요. 달달 맛입니다. 오늘은 주문 외곽으로 나왔습니다.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렇게 한적한 곳이 나옵니다. 원래 다른 곳을 가려고 했는데 직장 동료분께서 추천해주신 곳으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은 조금은 특별한 곳으로 식사를 하면 10,000원 상당의 전통차를 서비스로 주는 곳입니다. 맛과 분위기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특히 우리 어머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곳입니다. 한번 모시고 가거나 가족 외식하기 좋은 곳이고 데이트하기에도 좋습니다. 영상도 짧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인천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마음으로 가는 고향입니다. 여기가 수산동인지 어딘지 애매한데 수산동이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힘들 것 같고 자가로 오셔야 합니다. 바로 옆에 절이 있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꽉 찼으면 가게 옆 길가에 하셔도 됩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듯 보였고 운치 있고 토속적인 외관입니다. 닭, 오리, 백숙 전문점이며 전통차 또한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21시,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합니다. 들어가니 웬 고양이가 반겨줍니다. 애묘인들은 아주 좋아할 듯 보이고 싫어하시면 조금 그렇겠네요. 밥 먹는데 옆에서 귀찮게는 하지 않으니 괜찮습니다. 원래 길고양이인데 거두신 것 같습니다. 내부입니다. 내부도 예스럽고 아늑합니다. 여러 옛날 소품들로 인테리어를 해놓으셨고 각종 도기들과 공예품들로 가득합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해 보이고 겨울에 오기 좋은 곳 같습니다. 창가 쪽엔 입식 테이블이 있습니다. 판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메뉴판도 상소문 마냥 이 집 컨셉 확실합니다. 오리, 닭, 백숙이 주 메뉴이고 돌솥 비빔밥도 있습니다. 이건 고유차입니다. 여러 전통차들과 커피도 있습니다. 비빔밥만 먹어도 이 차들이 공짜입니다. 식사 후에 결제를 하시고 차를 골라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두 국내산입니다. 11,000원으로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이 퀄리티를 보면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곱고 단아한 비빔밥에는 콩나물, 열무나물, 당근채, 무나물, 고비나물, 그리고 김가루와 계란 노른자가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재료들 전부 신선해 보입니다. 된장국, 상추무침, 콩나물, 물김치, 배추김치, 양배추 샐러드, 그리고 여러 나물과 무, 무말랭이, 번데기가 나옵니다. 번데기가 반찬으로 나오는 식당은 또 처음이네요. 반찬 모두 퀄리티가 미쳤으며 하나하나 맛깔스럽습니다. 특히 무말랭이와 샐러드는 정말 맛있네요. 샐러드는 약간 양파 맛이 나는 듯한데 독특하니 정말 맛있습니다. 영상 찍느라 밑에 누룽지가 제대로겠네요. 전 누룽지는 먹지 않으니 아깝습니다. 적당한 고추장의 비율과 참기름의 조화로 상당히 맛있고 고소하며 양도 꽤 많습니다. 재료들의 신선함이 딱 보이고 정성이 느껴지는 비빔밥 같습니다. 원래 돌솥 비빔밥은 잘 선호하지 않는 편인데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이 무말랭이와 같이 먹는 게 제일 완벽했습니다. 비빔밥이 뭐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지만 반찬 구성과 가짓수, 양, 반찬을 담는 그릇 모두 한상 잘 차려져 나오기 때문에 대접받는 기분이 납니다. 와서 직접 드셔보시면 더 느껴지시겠죠. 아, 누룽지는 안 땡깁니다. 계산을 하고 드시고 싶은 차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꿀 대추차를 주문했습니다. 손바닥만한 예쁜 잔에 가득 나왔습니다. 차과 대추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꿀과 대추 향이 확 올라오면서 엄청 향긋합니다. 맛도 진하고 달고 이런 전통차는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괜찮았습니다. 11,000원 식사하고 9,000원 차가 서비스라니 공짜로 먹은 느낌이 나는 게 이상했습니다. 부월동 만수동 쪽에서 가까우니 연말 중에 꼭 들리셔서 대접 한번 받아보세요. 엄청 고급스럽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가볍게 기분 전환하러 가기에 아주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